증산상제님이 말씀하신 시로중자만 바로 알아도 도통길로 이른다는 그 시로중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로중자는 파쇄를 해서 보면 거듭중자와 기와와자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기와장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기와장은 산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증산도는 거듭되는 기와장이 산처럼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그러면 기와장 산처럼 생긴 기와장이 거듭 있다 하면은 산처럼 생긴 기와장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게 되겠죠. 산 모양으로 생기게 되니까 이산 모양의 기와장이 거듭 있다 하면은 바로 이 육각 삼각형이 두개 겹쳐진 육각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이 두개 겹쳐지면 육각별 모양이 됩니다. 이 도형을 일컫는 것이 바로 시루증자의 뜻입니다. 증산이 뜻입니다. 증산의 뜻은 바로 이 육각별 이 모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시루증자만 바로 알으면 진리의 길로 도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증산의 뜻을 바로 알고 밝게 보시고 진리의 길로 도통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